그 몇 차까지 봤어 테스트? 제일 먼저 뭐야? 그 셀프 테이프. 아, 내가 아, 찍어서 보내는 네, 거야? 네, 내가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고 작가님이랑 막 감독님이랑 쇼러너 분이랑 같이 줌으로 이렇게 줌으로? 네, 줌으로 연기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연기 또 하고 연기를 또 하다니 또 똑같은 걸 또 줌으로? 네, 줌으로 줌으로 두 번? 네. 그런 다음에는 네 인터뷰 그냥 말, 얘기하는 것만 줌으로? 네. 네 번째 인터뷰 그런 다음에 케미스트리 리딩? 어? 케미스트리 리딩 한국말로 해줘 케미스트리 리딩 약간 한수랑 그러니까 이렇게 케미가 잘 맞는 거 같이 너 발음이 너무 세련되니까 못 알아듣겠지 케미 아, 그래 그렇게 해줘 네, 그거 두 번? 그것도 두 번 네, 했어? 두 번? 그럼 지금까지 여섯, 일곱 번이야 네. 와. 그리고 이삭이랑 케미 아 그렇게 케미스트리 오디션을 또 계속 몇 네, 번을 본 거야? 네, 매칭을 해가지고 아~ 그것도 한 번? 한 번. 감독은 그 다음에 만난 거야? 네, 다 되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아홉 번째 감독을 만난 거네. 네. 와, 그 감독 만나기 힘드네. 와, 아니 그 아홉 번 만에. 셀카는 각도를 어느게 됐니? 셀카. 이딴 식으로 이렇게? 네, 약간. 어. 야. 좋은 정보 감사다. 와, 근데 그 오디션을 그럼 몇 달간 본 거야? 네 달. 네 달. 네 달 조금. 그러면 네 달 동안 되게 좀 약간 조마조마 막 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안 해본 오디션이잖아요. 한국에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존재하지도 않아.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맨날 갈 때마다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참 대단하네. 대사가 너무 다 와닿는 말이어서 이게 그냥 경험뿐만 아니라 말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소화를 잘 해낸 거지 사실은. 근데 매번 너무 후회가 없었어요. 와우. 가운데 앉아. 너 삐딱하잖아. 진짜 나 너 믿는다. 네. 뒤에서 누가 여기? 여기 뜨는 거 같지? 자, 너 그쪽? 나 이쪽. 됐어. 재밌는데요? 응. 응. 자, 중심 잘 잡아봐. 됐어? 이게 방향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요? 선생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 진짜 그러네 됐지? 네가 잘하네 좋아 절대적으로 오 살살 살살 그렇지 됐어 오 속도가 이제 붙었는데 오 야, 물 한 개가, 어우. 오. 어우, 야,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좋아. 오케이. 아우. 좋아. 그냥 가만히 떠 있어도 되겠다. 중심만 잡자. 오. 그냥 가네. 물이 흐르니까.
부드러워요. 야, 부드럽네. 야. 여기서 보니까 좋은데? 네, 진짜. 오. 되게 깊다. 나 생각보다 되게 깊어, 밑에. 물 한 개 위에서 또 이렇게 타본다. 나그네 같아. 그래. 행복하지?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 우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 자, 너의 얼굴에 햇빛이 가니까 내가 그 햇빛을 가려줄게, 이렇게. 스윗. 사랑하는 연인하고 이렇게 좀 타야 되는데. 그지? 사랑하는 연인하고. 저희 아빠가 맨날 저한테 연애 코치 해주시거든요. 어, 아버님이 연애 코치를 해주셔? 그러니까 막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어렵게 해야 남자가 좋아한대요. 아. 그래서 막 너무 그렇게 다 해주지 말라고. 다 주지 마라. 나도 가르쳐야겠는데, 우리 딸들한테. 근데 자녀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반복되는 가족관계에서도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장의 모습으로, 아빠의 모습으로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화가 좀 줄어들긴 하지. 많이 줄어들지.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가 그걸 생각해서 결론이 나서 나한테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에 또 나름대로 자식들은 생각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때가 더 많은 거야. 그치, 맞아. 기다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기다려주는 거. 진짜 어려운데 너무 중요한. 다 삶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청 색깔로 나오지? 계란이? 청계. 아, 청계. 이건 유정란이라서 건강에 하나씩 딱 아침에 먹어도 좋아. 정말 안 비려. 어머, 진짜 조그맣고 이쁘다.
이렇게 오래 걸렸나?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좀 오래 걸렸나? 차가운 데 있었던 앤데. 그래서 그런가? 야, 감자도 으깨야 되지 않아? 네, 네 맞아요. 으깼어? 아니요, 지금 한 5분만 더 삶으려고요. 저 감자 근데 5분이면 완전히 삶아지는 거야? 네, 조금 이게 진짜 조금만 하면 그 뭐야 젓가락으로 찔러봐. 네, 하나 가지고 두꺼워가지고 오늘 먹을 수 있겠지? 예나야 형님 배 한번 타고 오실래요? 한 번만 수영이라든지 수영 괜찮을 좀... 것 같습니다. 형님 배 한번 타고 오시면 감자가 삶아질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 너무 오래 걸렸어. 이거 다 반짜리 같나? 어. 그게 낫겠지? 응. 그럼 더 빨리 익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눌렀을 때 파르스스 이렇게 돼야 돼가지고. 맛있어. 그러고 우리 그냥 뚜껑 덮어놓는 게. 아, 그치. 아, 내가 뚜껑을 안 덮어놔서 그런가 봐. 그래. 뚜껑이잖아. 뚜껑이었어. 너무 마음이 불편해 지금? 너무 조급해 보이고 처져 보이고. 한번 넣어볼까? 네네. 네, 다 됐습니다. 야, 둘이가 이제 많이 좀 풀어졌네. 웃기도 하고. 아니, 되게 초조해. 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미나 씨라고 불러야겠지. 미나 씨예요. 존댓말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 가생에 있는 건 되지 않았나? 그것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가 필요 없어. 아, 됐어, 이 정도면. 진심? 네, 다 됐습니다. 먹으면 되겠네? 네. 와. 야, 이거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 그래요? 먹겠습니다. 이제 먹겠습니다. 야. 형 원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 아, 나는 완전 좋아하지. 그죠. 동성을 더 제가 좀 빵빵하게 넣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네가 좀 잘 해먹는 거지 집에서? 네. 밥이랑 먹거든요, 저는. 이거를? 네. 밥 반찬 느낌. 우리 미나가 해주는 것도 먹어보자. 네. 되게 고소한데? 네. 완전? 알겠습니다. 밖에서 먹는 것보다 앉아서 좋다, 진짜. 맞아. 오, 그래요? 담백하네. 오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오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구나. 네, 오이. 역시. 웃으면서 얘기하라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좀 좋을 때는 웃으라고. 아니, 민아가 오이랑 먹으래서 오이랑 먹었더니 한결 맛있네. 오이가 식감을 주네. 아삭아삭하네. 네, 네, 네. 오, 다행이다. 에이, 고소하다. 그치? 맛있다, 고소하다. 맛있다. 맛있어, 되게. 입맛에 맞으세요. 야. 진짜 맛있나 보다. 오, 맛있어. 야,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냐? 덜 많이 넣는 게 맛있는 것 같아. 훨씬 더 감자의 고소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거나 먹었나? 어, 고맙습니다. 아, 이거나 먹었나? 어, 고맙습니다. 야, 더 먹는 거 아니었잖아. 조금만 기다리지. 그걸 등기를 좀 빼가지고 너 혼자 다 먹을래. 어? 아니, 그 둘이는 언제 탔냐고 배우고. 안 보이는 사이에. 응? 이렇게 이쁜 애한테. 아니, 감자가 안 익을 때 초조해하는 누나 모습을 너무 옆에서 직관했어요. 뒤 안 냈는데. 내가 볼 땐 쟤네들이 형 타기 전에 타고 왔어. 어, 이제? 그러니까. 어쩐지 배에 물기가 있더라. 근데 진짜 맛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맛있다.